이제 주식을 입문하려 하시는 분 또는 하신 분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버는 초보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만큼 저도 초보 입문자분부터 뭐 중수 심화 과정까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주식에 대해서 업로드를 하고자 합니다. 기초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화려한 온갖 지표가 뒤범벅이 된 차트로 화려하게 보는 것보다 기초가 탄탄해 있으면은 많이 아는 분보다 더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초가 되어 있고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은 주식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하기 전에 나는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떤 기간을 두고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서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그 키움 증권의 종합 차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봉 하나가 하루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하나가 하루, 이것도 하루, 하루, 하루를 뜻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루에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당연히 분봉을 보고 하셔야 되겠죠. 1분이 됐던 뭐 5분이 됐던 10분이 됐던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내가 며칠을 들고 가는 뭐 짧으면 2-3일 뭐 길면은 한 1-2주일 정도 가져가는 스윙 매매, 이런 것을 스윙 매매라고 합니다. 스윙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2-3달 한 3-4달 정도 3달에서 반년 이내로 가져간 이런 중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종목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투자를 할 것이냐, 중장기 장기 투자 5년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전략을 각각 달리 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트레이딩 하루짜리를 하려면 이 분봉이라는 것을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분에 지금 1분, 2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있는데, 분봉을 보고 하루의 파동을 보고 짧게 먹고 나오는 이런 매매가 있을 것이고, 일봉이나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 흐름을 보고 이렇게 밑에 사서 위에 파는 이런 며칠에서 몇 주 정도 가져가는 이런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사서 여기가 지금 이 칸이 이제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몇 달을 들고 가가지고 요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요렇게 밑에 사서 한 10년, 5년, 10년을 들고 가는 이런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본인만의 투자 계획과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투자에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차트를 보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 이 추세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라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지만 내가 사고 난 다음에도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잘 읽고 이 추세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은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고, 자, 스윙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코웨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니까 스윙 매매로 적합해 보이시나요? 지금 추세는 이렇게 하방으로 보입니다. 하락으로. 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도 보니 지금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이 코웨이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전에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내가 비록 잘못 사더라도 바닥을 다지고 난 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잘 편입을 해도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갈 확률이 크게 됩니다. 흐름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기로 간다 그러면은 이 코웨이가 또 달라 보입니다. 지금 일봉과 주봉에서는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연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은 이제 봉 이거 하나가 캔들 하나가 1년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1년, 요것도 1년, 1년, 1년에 봉 하나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월봉으로 확인을 해보니 우상향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에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쉬어갈 때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자면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너무 많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세세하고 정밀한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져가셔도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차트를 보는 것도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 상승을 보면은, 자, 본격 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한번 박스로 그려보세요. 꼬리는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거기에 중심선을 긋고 이 중심 아래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1, 2, 3년 동안 매수기를 주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약 26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최근을 들어볼게요. 이번 본격 상승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꼬리 제외합니다 하고 중심을 만들고 이 중심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은, 자, 지금 1년, 2년, 3년째 지금 여기 7만대 아래를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7만 아래부터 한 4만원대까지 돈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모아 가면은, 여기서, 자, 1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은 10년, 20년짜리 장기 계획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LG화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을 지금 일봉으로 보니 우하향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기적 매매에서는 좋지 않겠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려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 여기서 잡으면은 내가 잘못 샀다 하더라도 시기를 이 부분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잘못 샀다 하더라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내려가는 시기에 잘못 사면은 여기서 잘못 사면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가격까지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흐름에 편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확연하게 우상향 중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상향 중에 지금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매우 매수를 고려하기 좋은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본격 상승분에, 이렇게 본격 상승분에 중심을 만들고 이 중심 아래에서 1년, 여기 2년, 3년, 4년 매수 기회를 주고 이게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이번 상승분을 보겠습니다. 이번 상승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상승분에 중심을 두고 이 중심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30만원 정도에서 한 17만원 선까지 매수의 기회를 줄 겁니다. 자, 작년에 살짝 주었고 이번 연도에도, 지금 이번 연도는 저가가 23만원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다시 36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요것을 조금 당겨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 코웨이랑 비슷하죠. 코웨이가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사는데 그럼 물려서 이 손실을 보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렇게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 사지만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산다라는 겁니다. 이 상승분의 중심 아래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 이렇게 상승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초적이지만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할 개념입니다. 바로 추세. 그 추세에 편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기간을 짧게 가져갈 것이면은 일봉 주봉의 추세, 길게 가져갈 것이면은 월봉과 연봉의 추세, 그 추세에 편입을 잘 해야 된다. 그 추세의 아랫부분에 살면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수익으로 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전략과 계획이 쌓여가면은 온갖 지표를 다 알고 있고 온갖 기술을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세세하게 다 알고 있고 한국의 온갖 지표들, IMF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단순하지만 단단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절대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부터 기초를 천천히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올라오는 입문, 기초, 중수 돌아가면서 올릴 테니까 공부를 하나 둘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시면은 어느새 내 것이 내고 내 것이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두세 개 주식에서 두 개 세 개 방법을 늘려나가면은 경제적 자유는 어느샌가 다가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